こんにちは。僕たちは韓国人バンド BRT です。오늘은어떤곡을준비했나요？네오늘은짓도마요의눈에노캐물입니다。確かにきっと確かにすぐ乱れていた見壊れた大げさなくらいじゃありのまま惨めな仮をだ。じゃよりもっとじゃよりすぐ落ちていた抱きしめてはめいて泣いたりはしなくなっても静かな涙は。키보드사가추천해준곡인데요추천하신이유가있나요유튜브에서저희가리뷰를하니까유튜브에서유명한팀들은당연히이제한번씩짚고넘어가야된다싶어서네추천하게됐습니다짓도마요는2018년도에데뷔를했고요라벨은 EMI 레코드입니다그리고지금이제소속사는와타나베엔터테인먼트에소속돼있습니다짓도마요나카데이노니라는뜻인데이제우리말로하면계속밤이라면좋을텐데그이름을그렇게지은이유가있냐이랬더니왜몰두하다보면금방아침이되어버리는게너무아쉬워서아계속밤이면좋을텐데라는생각을하다가이름을그렇게까지짓게되었다고합니다네아무래도지금이팀들이얼굴도안보이고신비하게지금많이활동을하고있다보니까이런기본적인정보도다른가수들에비해서는많이없는편이긴하더라고요멤버전체구성이어떻게됐는지완전히몇명이고누가있는지를또아무도모릅니다아카네라는이분이작사작곡보컬을맡고있는데이분만이제프론트맨으로딱있고나머지는다계속바뀌는거예요라이브할때도진짜가려놓고연주를한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제가퍼스트테이크유튜브영상을봤는데아예까맣게진짜하나도안보이게해놨더라고요아무래도인기가있으니까사람들얼굴이얼마나궁금하겠어정말저희가지금상상속에있는소녀를이제그리고있는거잖아요근데그소녀가다들예쁘게그리는것같아요그예쁜이유들은이제리뷰를통해서많이느끼실거라고믿고이끼마시오네일단원래는이게짓도마요라는아티스트가되게시작할때막기타나뭐드럼빡빡빡막때린다거나이런식으로많이시작을하거든요되게새로운것같아요이번앨범이그래서매번편곡도다르게해서장르가막왔다갔다한다고들었어곡을편곡한카이오토라는사람이밴드적인락적인편곡을되게많이하는데근데우니토크리같은경우에는진짜막귀여운사운드막장난감사운드같은거많이넣었고또세턴이란곡같은경우에는진짜그냥펑크로기타가되게막쪼개면서짝짝짝짝소리내면서처음부터끝까지끌고가는그런곡도있어요이곡은완전이제피아노랑현악기를앞으로내세운그런약간좀진짜발라드같은그런곡이야한국네티즌들이여러가지추측을하고서로공유한정보들을여러분들도아시면어떨까해서공유해보도록하겠습니다짓도마요의뮤직비디오에매번나오는그러니까여자주인공을다니라라고하더라고요이세계관자체가비디오테이프안에테레비속에이제그런가상현실이제니라를통한시뮬레이터라고생각을하시면된다고하더라고요페판전기공업이라는회사가이제그연구를주최를하고요계속반복되는루프물이라고해요그래서계속죽었다가다시나타나고또다른결론이갔다가또죽고새로운결론으로가고이게다여러가지실험을하고있다라고생각해주시면조금더보기편하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아니솔직히목소리너무귀엽지않아요맞아요너무귀엽지않아요、네、한국에아이유가있다면일본에는아카네가있는것같습니다이미제마음이다열린상태에서이곡을들을것같아요보통우리가데뷔라고생각을하면 CD 가나온다거나아니면방송국에이제데뷔를한다거나뭔가그걸데뷔라고말하잖아근데이분들은유튜브에2018년도에짓도마요라는이름으로이제연재를시작을해그러면서200만이넘어가고그뒤로이제 CD 가발매가되고라이브를이제시작을한거거든정말능력이있고정말하고싶은사람이있다라면어떤루트라도데뷔를할수있다라는루트가있다라는걸이분들이이제보여주는거잖아이렇게짓도마요라는팀을통해서저희도배우게됐고요저희도열심히해서좋은모습많이보여드리려고노력할테니까구독좋아요알림설정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악기를 앞에다가 많이 구성을 해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같거든. 분명히 피아노로만 아니면 기타로만 아까 그 사비 들어가기 전에 약간 자 또 쉬고 갑니다. 자 전환하십시오. 이제 사비 달립니다. 이 신호를 줘도 되는데 또 현악기로 이렇게 꽉 채워놓은 게 아 많이 앞에 꺼내놨구나. 난 이 생각이 딱 들긴 들더라고. 스토마요 곡이 원래 다 사빙에서 엄청 빵 터지면서 진짜 높거든요. 근데 이 곡은 반대로 되게 여자 키 치고도 낮아요. 낮게 만듦으로써 거기에 여러 가지 표현을 넣고 여러 가지 감성을 넣으려고 시도한 것 같아요. 열정이 타오를 때 피어오르는 연기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루고 싶은데 그걸 못했을 때 오는 괴로움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연기라는 글자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때 딱 색깔이 바뀔 때마다 내 마음의 의지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난 들더라고요. 아카네라는 분이 데뷔를 하고 나서도 노상 라이브를 했대.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서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에서 좋은 발성, 좋은 노래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더라고. 킥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들어보면 약간 좀 특이해요. 제 생각에는 약간 덧붙인 것 같아요. 그냥 전자드럼 소리랑 드럼을 진짜 녹음한 소리랑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드럼을 녹음을 한다 그러면 평소에 듣는 드럼 같이 만들자라는 믹싱이었다면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곡에 어울리게 분위기에 어울리게 잠에서 깨 꿈에서 깨 일어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게 아까 전에 1절에 나왔던 똑같은 장면이 이제 한 번 더 반복이 된단 말이야. 어제 하고 싶었던 것도 미룰 수도 있고 하려고 했던 거 안 했다가 또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의지들을 좀 표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나는 여기서 좀 더 진해지긴 하더라고. 지금 보면 킥이 4분 음표마다 계속 밟고 있잖아요. 스트링 나오고 막 피아노가 위주가 되는 발라드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은 사실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편곡인데 그게 이렇게 예쁘게 잘 들리는 거구나. 네, 그죠. 나는 이 전개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만약에 드럼이 없었으면은 다시 편안한 느낌으로 들렸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지금 이 뮤직비디오의 긴장감을 딱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편곡이라고 생각해. 나 여기서도 아까 1절에서는 프리코러스 넘어갈 때 이렇게 안 했거든. 근데 여기서 또 끊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 프리코러스 없이 바로 사비로 가나 이러면서 타시카니 하는데 갑자기 타시카니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그 뮤지션 중에 카와타니 에노라는 사람이 제토마요의 매력을 배신하는 멜로디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규 앨범의 Q&A 파트에서 곡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냐고 했더니 처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무도 해보지 않은 편곡, 멜로디 이런 쪽의 음악적인 처음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세계관은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짧은 순간에 지나갔는데 케이스 17이라고 써있던 비디오 테이프, 연구 사례 17번, 그리고 버디샷 그 총알 실제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뮤직비디오의 디테일을 살렸고 그만큼 뮤직비디오의 의미를 담았다고 조금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여태껏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니라들이 딱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이 곡의 주인공인 니라가 있는데 제가 다 세봤어요. 17명 맞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나중에 진짜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저도 디테일들을 조금 찾아내 보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잖아. 의지라는 게 시작하려다가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요소에 의해서 안 되거나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나는 여기 이제 헌팅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냥 자격증 같은 건데 이 자격증을 발급해 준 데가 회판 전기공업의 그 마크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갑자기 이제 회색으로 딱 바뀌면서 장면 전환이 이제 또 이루어지겠지. 응? 곡을 제작할 때 믹싱이나 레코딩, 뭐 마스터링 이런 돈 많이 쓰면 더 좋게 나오고 이런 느낌인데 정말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고급진 음악을 들려주셔서 제토마이님 감사합니다. 이때 내가 딱 자기한테 총을 딱 겨눌 때 저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난 처음에 볼 때 마음의 연기라는 게 약간 그 금연의 의지를 금연합시다 여러분 건강합시다 나는 처음 봤을 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사실 미스라고 딱 써져 있으니까 뭔가 화해를 요청한다? 종결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음악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스토마요 곡 치고는 굉장히 열지했어요. 지금 저기 막 흘러나오는 따뜻한 눈물이라는 게 정말 행복의 눈물 있잖아요. 그 눈물을 표현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약간 가슴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저희가 또 속독서의 별에 빠져가지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노래 마지막 장면에 새가 계속 날아올라가서 별이 딱 되는데 어? 속독서의 별인가? 라는 생각을 저도 그 세계관에 대한 글 안 봤으면 저도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속독서의 별에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색깔이 나올 때마다 죽었잖아요. 그 색이 목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어떤 목표냐에 따라서 뭐 생각하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뭔가 핵폭탄 같은. 그래서 뭔가 저 사냥꾼이 뭔가 나쁜 길로 갈 때 이걸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얘를 이제 훨훨 날게 해줘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게 평화를 줬을 때 마음의 안심이라던가 그런 걸 줬을 때 이제 마지막에 보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냥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목표를 갖고 날아야지 진정한 하늘의 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리뷰하면서 계속 느껴왔던 것들도 있고 공부가 사실 많이 됐잖아요. 그것들을 반대로 저희가 좀 써먹어보면 뮤직비디오 이제 제작에도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만들어서 하면 지금도 같은 걸 봐도 생각이 다 다르듯이
정말 재밌는 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틀을 깨는 게 얼마나 되게 좋게 다가올 수 있을지를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되게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다른 구성은 정말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정말 새로운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딱 리뷰를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음악은 정말 한 번만에 끝날 곡이 아니라 시처럼 계속 묵묵하게 오래 봐야 정말 그 뜻이 가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도 좋은 곡으로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제또마요님 감사합니다. 콘시모 미테쿠레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